안녕하세요. 산사초 나라입니다. 들녘 밭으로 나왔습니다. 이 추운 겨울에 냉이 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냉이 종류는 참 여러 종류로 많습니다. 잎만 가지고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. 헌데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뿌리를 한번 캐보겠습니다. 이 냉이는 다른 풀들하고 달리 잎과 이 뿌리에서 그 냉이의 독특한 향이 납니다. 그리고 잎과 뿌리에서 냉이의 향이 없는 속속이 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황새냉이 뿌리라고 해서 캐서 드시죠. 물론 그것도 아삭아삭하니 맛있는 식용을 합니다. 헌데 냄새, 향을 맡아보면은 냉이의 향이 그 뿌리에 없고 풀뿌리 냄새가 납니다. 해서 우리가 식물학을 공부하는 식물학자가 아닌 이상 이 냉이 종류들을 나물로 채취해 드실 때는 잎의 모습이나 그리고 뿌리까지 전체에 냉이 향이 나는 것은 냉이 종류들이고 식용을 하고 거의 개간냉이하고 비슷한 그 속속이 풀 같은 경우는 뿌리에 냉이 향이 나지 않습니다. 우리가 황새냉이라고 해서 드시는 그것이. 하지만 모두 다 맛있는 나물이라는 점. 그렇게 냉이 향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. 잎과 향으로. 그 외에도 다양하게 구별하지만은 우리가 나물로 캐서 드실 때는 잎과 뿌리에 그 향으로만도 충분히 냉이와 다른 식물과 분별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. 이 냉이 종류들은 동의보감에도 냉이로 국을 끓여 먹으면 피를 간에 운반해 주고 또 눈을 맑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고 기력보강이나 간기능, 폐질환, 성인병, 고혈압이나 항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. 오늘은 산삼보다 낫다는 겨울 냉이였습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